연구처리 기사 실기 모의고사 8회 풀이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 푸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죠. 참, 샘플링, 휴리스틱, 일관성 검사 해가지고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뭐 영문으로 써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한글로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아래에 나열된 일반적인 테스트 프로세스 중에 이 빈칸의 단계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뭐 보통 계획하고 마지막이 보고서잖아요. 평가하고. 테스트 프로세스니까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되죠. 여기 계획을 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분석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 어떤 값을 입력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케이스고 케이스가 모임의 시나리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 요대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평가 보고서 이런 거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제 테스트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을 거고 결과를 판단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 결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죠. 이 결함을 이제 어디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지, 또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요첫 번째 빈칸에는 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은 결함 추적, 결함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 성적 테이블에서 학과가 정보통신이고, 그 다음에 점수가 80점 대인, 근데 80점 대라는 거는 80에서 89란 얘기입니다.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SQL 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비트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를 출력한다, 검색한다, 조회한다, 다 셀렉트였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틀을 먼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from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필요하니까요. WHERE 해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출력하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정보만 출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컬럼을 따로 명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별을 쓰시면 돼요. 모든 컬럼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from에서 테이블, 성적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성적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건이 두 개죠. 정보통신학과기도 하고요. 점수가 80점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과에서 정보통신을 찾겠죠. 정보통신을 찾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기 때문에 엔드로 감싼 다음에 이쪽에 비트윈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비트윈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앞에 속성 적어줍니다. 여기서는 점수니까요. 점수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예요, 여기도. 자, 제가 적어놨죠? 80부터 89까지입니다. 9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여기랑 여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괄호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세미콜론도 해주시면 좋지만 뭐 세미콜론 때문에 정답 처리를 하지 않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엔드를 기준으로 조건이 앞뒤가 바뀌어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특정 테이블을 삭제해야 할때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거죠. 해당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도 함께 삭제하기 위한, 함께 삭제를 해야 된대요. 저번 시간에는, 함께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게, 참조하는 게 있으면 삭제를 하지 않는다였고요. 지금은 삭제를 한다죠. 요거는 캐스케이드입니다. 참고로 저번에 삭제 안 한다는 리스트릭트였죠. 요거 두 가지도 자주 나오니까 구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보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코딩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거죠. 제거를 하는 거니까. 시큐어 코딩입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죠. 넘어갈게요. 자, 6번. 블록 암호에 대해서 간략히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블록 암호의 포인트는 블록이에요. 일정 부분을 블록으로 나눠서 암호화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 정답 처리를 해줄 겁니다. 평문을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어서 이제 암호화를 한다.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7번, 아래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if문 있죠. 자, 이렇게 포문이 하나만 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디버깅표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항상 포문의 초기화까지는 변수를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cnt 하나 있죠? cnt가 처음에 0입니다. 자, 그리고 i 있고요. i도 처음엔 0이네요. 그리고 체크합니다. i가 5보다 작은지 체크를 하고 있죠. 자, 일단 true네요. 이렇게 해놓고 자 if의 이 조건식을 쭉 적어볼게요. 좀 적을 공간이 많네요. 자, 일단은 score i를 2로 나눈 값의 나머지 와, 그 다음에 score i를 3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가 느낌표 등호죠. 이건 0이 아니다라는 거죠. 0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쭉 적어놨지만 이거 좀 이상하네요. 쭉 적어놨지만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슷한 걸 다룬 적이 있어요. 퍼센트 기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0인지를 비교할 때 뭐였죠? 왼쪽이 배수고 오른쪽이 약수였죠. 어쨌건 간에 얘네들은 지금 2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2와 3의 공배수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등호 2개에서 0인지 확인을 했다면 2와 3의 공배수인지를 보는 거고요. 지금은 2와 3의 공배수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공배수까지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계산을 해서 아래쪽에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조건이 맞았으면은 이제 CNT를 1 증가시키는 형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증감문까지 해서 디버깅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이 길 경우에 귀찮아서 뭐 약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대충 써서 아예 계산이 틀리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디버깅표를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현재 i인데 스코어 i 값이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이 i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인덱스를 적어 놓고요. 현재 i고요. 스코어 i면 스코어 0입니다. 그러니까 17인 거예요. 17에 대해서 두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입니다. 그 다음 17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3은 당연히 0과 같지 않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true일 때는 cnt를 1 증가시켜줍니다. cnt가 원래 0이었는데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도 마찬가지 1 증가되죠. 그리고 넘어옵니다. 현재 cnt는 1이고요. i 값도 현재 1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5보다 작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i가 1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17이 아니라 15입니다. 1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것도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0이 아닌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1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true예요.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i는 i대로 증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넘어오겠습니다. 둘 다 2이니까 그대로 적어 놓고요. 당연히 아직은 5보다 작아요. 자, 그래 놓고 이제 15 그만하고요. i의 두 번째 값은 24입니다. 24를 적도록 하죠. 자, 24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0입니다. 그리고 24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0이죠. 둘 다 0이에요. 0과 다르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펄스죠. 그러면 cnt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I는 그래도 증가를 하죠. 반복물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CNT는 그대로 2가 내려오고요. I는 3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 그냥 배열 전체를 다 훑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2의 배수인지 체크하고 3의 배수인지 체크해서 둘 다 해당되면은 증가를 하지 않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 없잖아요. 배열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 디버깅표 통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아직은 5보다 작아요. 트루고요. 24는 끝났고요. 이제 18입니다. 18은 짝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도 볼게요. 3, 6, 18이니까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얘도 0이죠. 그럼 펄스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CNT는 증가 안 하고요. I값만 증가를 합니다. CNT 그대로이고요. I는 4입니다. 아직은 5보다 작죠. 자, 그러면 18까지는 했고요. 이제 27 보는 거죠. 27은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가 1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이 상태에서 true가 나옵니다. 어쨌든 1보다 커지거나 1일 테니까. 그러면 CNT가 2에서 3이 됩니다. 그리고 I가 5가 되죠. 그러면 CNT는 3이고 I가 5니까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반복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출력하는 게 CNT죠. 요놈을 출력하고 있어요. 정답은 3이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패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디버깅표 천천히 작성하시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넘어갈게요. 아래 시연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입력한 두 수 사이의 자연수의 합계를 출력하고 있다.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시오. 자, 두 수를 포함하여 합계를 내고 음수 및 중복수는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수를 포함한다라는 거는 A와 B라고 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란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수 및 중복수는 입력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2를 입력한다든지 뭐 같은 수를 두 번 입력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소 관계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같은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있어요. A와 B에다가 입력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봤을 때 어느 게 큰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대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클 때 이 A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죠? ED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ED도 적어놓을까요? 여기가 이제 ST, ED죠. 만약에 A가 크다면 A가 ED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ST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A가 작으니까 ST에 A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ED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ST부터 ED까지 뭔가 수행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리에는 ST부터 시작해서 ED까지가 되는 겁니다. 제품은 잘 보세요. 뭐 어차피 여기 앞쪽의 등호는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ED라고만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만 되어 있었으면은 ED 플러스 1일 겁니다. 자기 자신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요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시연어죠? 아래 시연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2단부터 7단까지의 99단을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포문을 잠깐 봤지만 이쪽이 시작이고 이쪽이 종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하 코드가 되어 있으면 2부터 기역까지 1부터 니은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이 아래쪽에 코드를 보면은 뭐 곱하기 뭐는 뭐 99단위 형태죠. 그런데 이 앞쪽이 i예요. 그러니까 1은 2, 2, 4, 2, 3, 6, 2, 4, 8 이렇게 할 때 앞쪽에 2를 i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2, 3, 4 계속 올라갔던 게 j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j는 시작이 몇이었죠? 1부터였죠. 자, 99단은 1부터 시작해서 몇까지 곱하나요? 9까지 곱하죠. 그러니까 니은은 9가 맞아요. 그럼 기역은 뭘까요? 99단이니까 9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죠. 문제에서 보면 7단까지만 출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9단 2단부터 7단까지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7, 니은은 9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자바네요. 이번에는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에러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학생 클래스에서 학생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 인스턴스는 학생 클래스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학생 클래스가 친구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예요. 얘가 상위예요. 얘가 하위죠. 상속 관계에 있지만 지금 상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플레이 메소드가 근데 여기 안에 없죠. 여기에 있어요. 플레이 메소드는 하위 클래스에 있는 건 맞지만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 걸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해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스터디 메소드 사용 가능합니다.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하위가 상위한테 뭘 주진 않았기 때문에 하위 메소드를 상위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가 없어요. 상위 객체에서 호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상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지금 요거죠. A. 얘는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11번입니다. 아래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A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아래쪽에 A의 특정 요소를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덱싱은 이렇게 첨자가 하나만 있는 거죠. 세 번째 값을 일단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0이고요. 요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니까 현재 코리아가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지금 슬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싱은 총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시작값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료값, 그러니까 위치죠. 시작 위치, 종료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텝이에요. 몇 단계씩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역순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역순으로 슬라이싱을 거꾸로 하겠다.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를 역순하겠다 라고 해서 오른쪽에서부터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12번 문제입니다. 아래 운영체제의 자원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자원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앞에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칸의 빈칸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프로세스의 생성과 제거 어쩌저쩌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출력 장치는 주변 장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일의 생성과 어쩌저쩌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누가 봐도 프로세스고 누가 봐도 파일이죠. 그거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만 조심하시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거죠. 넘어가서 13번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내용이 많으면 그만큼 단서가 많은 겁니다. 다음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죠. 시 언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식성이 우수하다. 하나의 작업을 병행 처리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멀티 유저란 얘기예요. 자, 표준이 정해져 있고 공급 업체가 많다. 라이선스 비용이 저렴하다. 자, 요 정도 특성만 봐도 딱 떠오르죠. 보통 우리가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맥 OS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저렴하고 C 언어 기반이고 이식성이 우수하다. 이렇게만 봐도 유닉스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이 정규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죠. 항상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정규화 쪽은. 완전 함수 종속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종속이라는 거는 어떤 결정자가 어떤 종속자를 결정하는 관계, 그런 걸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완전히 붙었죠. 결정자가 기본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함수 종속입니다. 제가 답에는 굉장히 여러 문구를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 밑줄을 쳐놨죠. 종속자가 기본키에만 종속이 된다. 종속이 된다는 얘기는 결정자란 얘기인데 그 결정자가 기본키란 뜻이에요. 포인트는 이 기본키가 결정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안에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가 의존 관계에 있는 특성으로 여기 이제 거의 답이 나왔는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변경, 삽입, 삭제 등의 제약이 따르거나 무결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하고 종류의 함수 종속, 다가 종속, 조인 종속이 있다. 자, 공부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그쵸? 답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 종속성이죠. 이것도 정규화 공부하기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기본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넘어갈게요. 16번. 다음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보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IP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 그럼 뭘 개선한다는 건가요? 보안 쪽을 개선한다는 거죠. 국제인터넷기술의원회가 뭐 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버전 6부터는 기본 스펙이고요. IP 계층에서의 보안성 제공을 위해서 여러 프로토콜로 구성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일단 첫 줄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IP의 보안성을 추가한 거 IPsec이라고 하죠.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돼요. 다음은 17번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IP 주소 형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방금 전에도 잠깐 봤지만 IP는 버전이 4가 있고요. 6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8비트씩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32비트 주소 체계. 그리고 점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죠. 요건 IP 버전 4에 대한 설명입니다. 6는 2배씩이에요. 16비트씩 8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28이 되겠죠. 곱하기 하는 거니까요. 아래 같은 경우도 10진수가 16진수가 되고요. 점이 콜론으로 바뀝니다. 거의 2배씩 늘어나죠. 이렇게 해야 버전 6예요. 요거 두 가지 차이 마찬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인터넷이나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더 읽어볼 필요도 없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뭐가 있죠? DRM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DRM 쓰셔도 되고 DRM 말고도 뭐 한글로 쓰거나 풀네임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딱 요거 하나죠. 저작권 관리. 다음 IP 버전 6의 세 가지 전송 방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IP 버전 6는 전송 방식이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죠.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마지막 문제는 또 신기술 용어겠죠?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하드디스크나 주변 장치 없이 기본적인 메모리만 갖추고 서버와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개인용 컴퓨터다. 컴퓨터긴 한데 주변 장치라든지 하드디스크가 없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얇겠죠. 자, 정답은 Thin Client PC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 둘씩 암기를 해주시면 언젠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8회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